이게 8,000원. 오, 고제. 이게 8,000원입니다, 형님. 진짜 해자 아니죠? 개싼 거 아니야? 이게 8,000원이라고. 이 갈비찜이 얼마나 비싼데. 이것만 해도 한 5,000원 하겠다, 혼자. 이것도 한 5,000원 정도 하고. 밥은 없는데요? 밥은 따로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있어요. 갈비찜이나 밥, 플러스 밥 있고, 이거는. 이 정도면 해자지. 많아, 이거야. 진짜. 이 정도면 해자야, 봐봐. 많아, 봐봐. 여기 해자 아닙니까? 네, 이거밖에 없어요, 반찬. 반찬 이거. 오, 비빔. 와. 예, 네, 일단은 먹어. 뭐, 여기가 그거 아니야? 은실음하랑 동네가 가까운 데가 아닙니까? 갈비찜 달짠. 그 사람들 먹는 거 똑같아요. 달짠, 달짠. 잘 짜. 소불고기 그런 맛 나. 잘 한국하고 똑같아요. 다가 잠깐. 오. 한입컵 아닐까? 이거 한입컷인데 이거. 아, 천천히 먹을게요. 노잼이잖아, 빨리 먹으면. 형님도 빨리 먹으면 노잼 아니야? 한입컷인데 빨리 먹으면 노잼이잖아. 네, 빨리 먹으면 노잼이지. 빨리 안 먹으면 천천히 먹어. 있다니까. 내 방송 못 봤구만. 진짜 있다니까. 구락 아니라 구라치는 거 아닌 거. 아, 빨리 안 먹습니까? 천천히 먹어야지. 빨리 먹습니까? 천천히 소통하면서 먹어야지. 빨리 먹으면 이거 1분도 안 걸려요. 100명. 아, 10초면 다 먹지. 미션 줄 사람 없어? 미션 줄 사람 없습니까? 존나 빨리 먹을게요. 투파 미션 없습니까? 아, 투파 미션 없어요? 여러분들? 회장님은 왜 기다립니까? 여러분을 기다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존목 애들이요? 아, 저는 존목방을 좀 싫어해서 어제 한마디 했거든. 농구방에서 뭐 싸우더라고. 그래서 뭐 서로 뭔 사이냐고. 서로 여기 이 방에 뭐 친해지려고 왔냐고. 농구랑 하루한테 집중하라고. 어제 그지라 했습니다. 존목방은 그겁니다. 존목방은 채팅창은 존나 많이 올라와. 존나 활발합니다. 그리고 존목방을 좋아하는 사람들 거기에서 노는 거지. 품을 안 싸도 되니까. 품도 안 싸도 되고, 그냥 지 욕하고 지랄해도 상관없으니까. 먹을게요, 일단. 아무튼. 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부, 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런 거 하죠. 맛있어?
맛있지 맛없냐? 냉면 맛없겠냐? 똑같아요. 매콤해. 딱 신라면 정도? 맵기는 신라면 정도 먹을만 합니다. 메뉴 많아요. 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메뉴가 여러 개서 나중에 와서 뭐 비빔국수도 있고 어묵국수, 쫄면, 콩국수, 야채국수, 냉면 막 그런 거. 마이너스 이스트에 부탁드립니다. 마우 쪽에 있는 거예요. 우림시장 치면 나옵니다. 마우리 쪽에 있는 거라서. 어묵국수는 뭐냐? 어묵에 나온 건가? 5,000원인데 어묵국수. 쫄면도 5,000원이고 비빔국수 5,000원, 콩국수 5,000원. 마무리 쪽에 있는 거라서. 그리고 먹으러 왔는데 두 개 터져가지고 못 먹습니다. 일단 빵집 가볼게요. 맛있다니까 여기 빵집도. 아, 중요한 건 형님들 이스텍만 싸주세요. 다들 어서 오시고 반갑습니다. 추천이나 즐겨칠 때 불러주시고요. 지금 못 먹고 있어가지고 이스텍만 싸주시면은 제가 야무지게 먹겠습니다. 마이너스 이스텍 14개 조금만 싸면 먹을 수 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지금 못 먹고 있어가지고 한 입밖에 못 먹었거든요. 부탁드릴게요. 날 안 보여서 괜찮다고요? 그럴 수 있죠. 먹지를 못하네요. 지금 냉면이랑 지금 갈비찜도 한 입도 못했거든요. 냉면 한 젓갈밖에 못했어요. 갈비찜을 못 먹고 있어가지고. 여기는 어디냐면은 우림시장. 구리보다 더 크더라고요. 여기 있는 우림시장 시장 안쪽에 있는 가게인데 음식들이 싸더라고. 전복 여기 싸네. 그리고 전복 삼계탕도 여기 10,000원이야 13,000원이야 싸네. 전복 삼계탕도 10,000원이더라고. 와, 전복 삼계탕. 아, 8,000원 까면 벌어야지. 핫도시 하고 됩니다. 핫도시 값 주세요. 핫도시 하고. 8,000원 값은 마이너스 3개. 먹고 나가야지. 나가서 탐방 좀 하자. 다들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아. 짜병현, 공복, 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아우, 시끄러, 빨리 물아. 오. 하나, 오, 두 개 남았다. 감사합니다. 마네스 리스테, 감사합니다. 마네스 리스테. 고마워요. 하나 가서 고맙습니다. 짝병현, 공복님이 별풍선 14개를 선물했습니다. 귀가 찢어지겄다. 오, 하나, 마지막. 오, 감사합니다. 오, 대박. 플러스 보소. 아, 감사합니다. 오, 플러스 오지고 지리고, 내리고. 감사합니다. 네, 다들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방금 들어오신 분들은 추천이랑 즐겨찍기 한번 눌러주세요. 추천 좀 눌러주세요. 마지막 1스텝 14개만 쓰면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못 먹고 있어가지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거 한 번도 못 먹었거든요. 도와주세요. 한 번만 사주세요.
시간 끄면 안 되잖아. 식당에서 어떻게 계속 시간 끕니까? 눈치 보인다, 눈치 보여. 꾸미님이 별풍선 15개를 선물했습니다. 음식 앞에 두고 못 드신 반대죠. 아... 왜 저러는 거야? 왜 그러세요? 잡 뜯어? 어? 머리 뜯으니 잡 뜯어? 어? 너 그러지 나한테 머리를 잡 뜯냐고. 또로롱 앳님이 별풍선 28개를 선물했습니다. 얼른 한 입 먹자. 아켈레오님이 초콜릿 5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니고 갈비찜이에요. 국물이 많은 건데 갈비찜이야. 아유 국물 찜. 찜이지 당이겠어요. 1층 열어놔. 지금 거의 10시 넘어서 열려나 보니까. 시장 1층 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위치는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기도 알려드릴게요. 먹고 안 먹어. 땅집도 있어요. 밑에 들어가면 땅집도 있어가지고. 차라리 빵 먹고 싶으면 여기 밑에 층에 빵집 있고, 여기서 밥을 먹고, 집 가는 길에 빵 사서 집 가면 될 것 같은데. 원래 시장이 원래는 싸고 맛있잖아. 원래 시장 자체가 그래요. 누가 시장에서 비싸게 파면 먹겠어? 다른 가게보다 뭐 시장에서 뭐 존나 비싸 먹겠냐고. 진짜로? 보다가 아니라? 그냥 그래. 빵부터 빵부터 맛있죠. 좀 삭은 거 삭힌 거 같은데. 삭은 맛? 아 이거 뭔데? 묵은지 묵은 거 같아. 묵은 거.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그쵸. 버니 마리어스. 버니 마리어스요? 다 먹었다.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어. 누가 시켰어? 내가 시켰다고. 뭘 시켰냐.